네. 안녕하세요. 김여진입니다. 또 뵙네요. 네, 등록금 문제 얘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했던 게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아, 어쨌건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일반의 책임감도 느끼고 또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이 시위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끈질기게 함께 싸우면 반드시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트위터 친구들인 뭐 고재열 기자님, 선대인님 이런 분들이 오자 이렇게 해서 번개하는 마음으로 30대 날라리를 번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없고 해서 왔습니다. 네. 아, 일단 근처에 경찰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학생이나 경찰이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다행히 그 경찰들 사이사이에 40대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네요. 네. 역시 함께 있으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약간 떨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촛불 안 들어봤어요. 이 고백을 지금 고백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아까 사실 인터뷰한다 해서 조명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제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위해서 촛불을 처음 들게 돼서 좋아요. 네. 영광이고요.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갑자기 결연해져. 촛불을 드니까.